TV. 자, 여러분들 NCB 홀스코 워스리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엄혜섭 선수의 유연한 대처가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네. 먼저 칼을 꺼낸 쪽은 깝스턴 선수였습니다만 그거를 받아치는 어떤 대응이 너무 매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죠. 깝스턴 선수가 할 게 없었다. 오크가 사실은 이렇게 유연한 종적이었나 싶네요. 사실 저렇게 유연하게 하기에는 이미 워크래프트는 너무 틀에 박혔기 때문에 오크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이 유연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한 수 위에 실력과 유연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려고 되면 두 번째 전장은 갑 선수가 트위스티 매도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전장. 준비하려고 됐네요. 네.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갑스톤 대 포커스. 러스컵 시즌 3 16강 H조 1대0으로 포커스 엄혜섭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알타만 주고 그나마 위치가 굉장히 편하죠. 휴먼 입장에서는. 네. 위쪽에 용병캠프, 용병캠프가 아니죠. 연구소. 네, 연구소 지역을 사냥을 하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자, 갑스톤 선수가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가 틈에요. 틈에 같이 광활한 맵에서 운영하는 거.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깝스톤이 운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대 막 괴롭히고 분명히 휴먼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멀티를 한다거나 뭐 3렙이 찍히면 천하의 포커스라고 하더라도 좀 괴로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크메이지. 아, 저 금 들고 나무 캐는 거 너무 싫어. 아, 저 금은 사라지는 건가 이 게임에서는? 아예? 그렇겠죠. 아, 너무 비현실적이다. 아무리 게임이지만. 포커스 선수 정찰 파시요. 아, 4파 유만에는 4파 오크로 대응한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맵에서 타워링 1렙 타워링이나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파시어예요. 특히나 이 맵이 휴먼이 장점이나 단점이 연구소 사냥이잖아요. 연구소를 사냥하면 자연스럽게 테크가 늦어지는데 파시어가 늑대로 견제를 하면 테크가 더 늦어져요. 아킨타워도 지어야 되고 테크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크가 좀 활용하는 거죠. 파시어는 여전히 좋은 영웅이긴 한데 이 소환물 경험치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키퍼랑 좀 비슷한 대우를 받아요. 지면 파시어 탓. 네. 키퍼도 지면 키퍼 탓. 이게 이 틈에서 파시어가 좋은 이유예요. 슈머는 지금 자기 스스로 테크가 밀리고 있는데 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케인 타워 짓고 테크도 느리고 완전히 테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파시언 대각선을 달리다가 상대 위치 확인하면 오겠죠. 파시어가 소환물을 늑대를 두 마리를 소환하는데 한 마리에 30인가요 경험치가? 네, 30. 아이템 좋아요. 마기로브. 네. 사냥이 깔끔하게 된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좀 빨리 잃었고 문제는 블레이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런 체력이 빠져있는 일꾼 저런 것들이 사실 상관없거든요. 네. 어차피 집안에 들어가면 저거 못 잡으니까 파시언 잡아요. 거기다 상대가 파시언이라는 걸 지금 휴머니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탈 땡기는 빌드는 정찰하기가 어려워요. 일꾼이 적으니까. 아, 이거 2렙 찍고 만약에 체라 견제 들어가면 늑대 체라에다가 일꾼 다 잡히겠는데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휴머. 지금 호되게 당할 수 있어요 한방에. 자, 일단 상대 먼저 앞쪽에 지어놓고. 네, 미리 지금 마나랑 체력 채우고 힐링 스피드 스크롤 사고. 이거 진짜 호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드 스크롤도 사야죠. 자, 휴먼 3레코스거든요. 여기 잡으면 파시어랑 만날 것 같죠? 파시어 어디 가나요? 용캠 가나요? 아니, 휴먼이 3렙 찍던 말던 내가 3렙 찍겠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파시어를 선택하면서 3렙이 아니라 그냥 아니 이거 지금 사냥할 것 같은데? 하네요. 네. 사냥, 사고. 네, 사냥 안 할 거면 이렇게 다 전병력이 올 필요가 없었으니까.
와, 3렙 찍던 말도 마싸냐? 야, 이게 근데 파시어를 가지고 뭔가 어메덕 선수가 휴먼전 상대로 연구하는 게 좀 있나 본데요. 네, 이게 지금 휴먼이 뭔가 타워링이나 이런 거 오면 혹시 좀 깝손 선수가 뭘 할지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 어버리시 프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포탈 한번 깔끔하게 타면 디펜프맨. 자, 아크메이지 위치 약간 불합니다. 아크메이지 위치 어블리시 한번 더 3레벨 6대2 스킬 당황스럽겠는데 좀 깝스톤도? 아니 뭔데 오크가 3레벨 찍고 왔지? 근데 그렇다는 게 이런 건 좀 아깝네요. 네. 포탈도 끌어낸 거죠. 케이나이트닝 6대 뒤에 있는 품맨. 오우, 같이 3렙 찍으니까 뭐 딱히 파시어도 밀릴 게 없네요. 워터 엘리멘탈이 있다면은 파시어도 늑대가 있기 때문에 울프가 있기 때문에 네. 1레벨 울프는 워낙 잘 죽으니까 그렇죠. 경험치가 20인가 30인가 네. 한 마리 가지고 둘 다 잡히면은 너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는 저 울프가 잘 죽지도 않고 공격력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포커스 선수는 그 홀업을 늦게 누르고 거의 인구수 30까지 끌어올렸었단 말이에요. 네. 버서커 프리스트 사고 나서 홀업을 했는데 휴먼이랑 홀업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오크가 정말 늦게 홀업한 건데도 빨라요. 그게 휴먼의 단점이에요. 이 틈에가 휴먼이 좋은 것 같지만 연구 사장이 결국에 휴먼은 매지컬 타이밍을 생명으로 하는 종족인데 우유전에서 그걸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프리스트를 한 개 더 사가지고 왔나요?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게임 휴먼이 3렙 찍는 걸 막은 게 아니라 맞사냥을 해서 3렙 찍고 수비 모드. 아, 소환물 아파요. 네. 네, 파시어인 경우에 세컨 쉐도우헌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크레인저 나가시 위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배럭을 짓고 그런트를 많이 찍으면서 게임을 할 때는 거의 칩튼이죠. 테크 플레이를 할 때는 네, 그 테크 플레이 연속 크리. 와, 3렙 찌르기 디펜 찌르기인데도 큰 재미를 못 보네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무섭습니다. 그 병력 많아요. 용병까지도 꼼꼼하게 잘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합 자체가 탄탄한 상황이고 그렇죠. 휴먼은 어떻게든 올라가고 매지컬까지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약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가요?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신기하네요, 지금 게임이. 낮지 올라갑니다. 맞사냥. 팜 하나 그냥 내주네요. 아, 저 내주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긴데 크리 터져요, 들어오면. 라이플? 라지컬이에요! 아, 깝스톤! 정말 특이하게 하긴 합니다만 에이, 정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저번 인컵 때 깝스톤이랑 포커스랑 만났었어요. 근데 깝스톤이 라지컬로 이겼어요. 포커스를. 아, 체라 한 방이 좀 아쉽네요. 그때도 포커스 선용이 파시어였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그거는 한 번이지 포커스는 그런 거에 또 두 번 세 번 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라지컬은 사실 불러들여야지. 예, 라지컬이라는 그 유닛 조합은 결국에 피어싱이 기반인데 이 오크의 병력 구성을 보세요. 지금 피어싱에 약한 애들이 없어요. 아, 지금 파시어 때문에 마킹 블러드메이지를 또 가네요. 네, 블러드메이지가 나쁘진 않죠. 그렇죠. 파시어나 칩튼이 그 만화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또 뺏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원생텀이에요. 투생 올리기에는 자원적으로 압박이 네, 있습니다. 네, 라지컬이기 때문에 본진 라지컬. 아, 또 용병사나요? 아, 포커스 용병 숫자가 우와. 호위 공격 왔는데 자 용병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크메지한테 계속 늑대를 붙여놓으니까 피가 어느덧 크리가 터지거든요. 네. 다이얼프가. 아, 포커스 선수 근데 진영 잡다가 좀 병력 피 많이 빠졌어요. 쇼케이브. 문제는 라지컬이 링크 걸린 그런트 라인을 뚫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 뒤에 있는 워커나 코드를 잡으려면 피어싱으로 앞에 있는 라인을 먼저 녹여야 되는데 샤먼이에요 또 샤먼. 자 어쨌든 소환물의 압박을 샤먼으로 뚫겠다. 샤먼 중급 어댑트 트레이닝 들어갑니다. 아 샤먼 이거 블러드러스트 한번 더 볼 수 있나요? 네 아마 이 게임은 멀티먹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포트리스를 가진 못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마 깝스톤이 돌을 던질 거예요. 이기던 지던 타이밍이 잡을 겁니다. 또 용병 사나요? 만약에 네. 블러드러스트가 걸리면 저 누구냐 저 울프가 네. 만약 블러드러스트 걸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잠깐 지금 오크가 병력 구성이 용병이 너무 많은데요. 와 너가 특이하게 해? 오케이 나도. 근데 용병이 사실 악랄이 검인 게 이베전 탈리스만. 네. 워낙에 경험치도 좀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험치도 많이 주고 아무래도 자기 종족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 용병은. 그렇죠. 우와 근데 우와 풀맨 디펜션 풀죠 이제. 이게 빨간색 뭔... 빨간색 떴어요. 빨간색 떴어요. 중립 용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퍼지 쇼크웨이브 라시 건 거예요 샤먼이. 그렇죠 샤먼한테 있거든요. 자 버스 한 마리 잡다가 밀리스 다 죽었어요. 칩튼 스피드 스크롤 쓰고 어? 안 돼요. 저 소환물 안 돼. 휴먼 안 돼요. 네 저 소환물 어떡합니까. 저 울프 어떡합니까. 와 디펜프맨 아예 무시하고 다 죽어요. 아 퍼지 벌리는 속도가 기다렸다는데 퍼지 걸리거든요. 근데 베니시 하면서 컨트롤 좋습니다 지금. 갑선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워터 엘리멘탈 2레벨 워터 엘리멘탈이 앞에서 맷집 역할 좀 해줘야 네. 지금 라지컬이 뒤에서 화력 역할 할 때는 칩도 안 잡히죠. 눈에 보이죠. 와 두 선수 컨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샤먼의 단점이 퍼지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디스펠은 광역 디스펠인데 퍼지는 말 그대로 소환물을 제거하는 거지. 야 이게 설마? 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용병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영웅 레벨이 와 라크메이즈 4레벨 블러드메이지도 진짜 3레벨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가 파시오였다가 깝스톤한테 졌거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결국은 샤먼이 잘 안 쓰는 이유가 네. 중급 훈련 어댑트 트레이닝 가지고는 그렇죠. 부족해요 뭔가가. 그러니까 왜 가장 그러니까 지금은 깝스톤이 라지컬 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원래는 매지컬 하잖아요. 그러면 투생에서 매지컬 쏟아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닛이 소설이스잖아요. 네. 슬로우를 퍼지로 어떻게 다 풉니까? 그렇죠. 소환물은 제거할 수 있죠. 베네시 위치가 불매 강제 엠신공 탈출. 불매 본인한테 베니시 쓰고 도망가야 되나? 만화가 있는데 써도 쇼크 맞고 죽을까봐. 체라에 죽었어요. 추뎀 베니시 체라.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라지컬이 이 그런트랑 상성이 안 맞아요. 레벨업하면서 쇼크웨이브. 상점이 여기 있어요. 이건 여기서 게임 끝나네요. 이거 너무 허무하게 블러드메이지 전사해서 네. 오히려 이건 맞물린 것 같아요. 상대가 샤먼을 했을 때 생텀을 갔어요. 투생을 소설리스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샤먼은 소설리스를 못 뽑는 라지컬 빌드니까 지금 샤먼이 활개치는 거예요. 슬로우가 없잖아요. 슬로우가 워커를 뽑는 이유는 슬로우를 제거하기 위한 거고 소환물 제거는 샤먼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런데 5레벨 대사 3레벨 워터 엘레멘탈은 샤먼으로 만화 부담이 꽤 되거든요. 세 번 퍼지 하나. 와 근데 경험치가 지금 저게 어젤도 어쨌든 경험치인데 야 이게 샤먼 점사 어젤로. 와 이거 만약에 이러다 불매 오면 하시오도 위험해요. 자 언덕을 끼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어스레는 언덕이 있거든요. 와 프리스트도 많으니까 하시오 소환물도 그냥 1초 안에 순삭됐어요 지금.
샤먼 잡혔어요? 어? 샤먼 하나 없는 건 너무 큰데요? 거기다 지금 샤먼이 더 이상인데 워제를 지울 수가 없어요, 만화량이. 그렇죠. 나와도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이 아크메이지에 뭐 브릴리언스 오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샤먼 마스터 트레이닝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프리스트 디스페이 허구에다 해봤는데 늑대가 피했죠. 자, 스피릿 울프가. 디스페이 피해야죠. 타격 엄치예요! 아크메이지 올해 중반 넘었어요! 아, 결국은. 블러드매지 오고 있지 않나요, 이거? 오고 있어요.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 갑스톤 라지컬로 포커스 2연속 잡아내네, 설마? 와, 블러드매지 잡혔을 때 끝난 줄 알았어요! 디스펠! 블러드 오라가 레벨이 높으니까! 6레벨! 저쪽은 샤먼은 블리언스 오라가 없잖아요. 이쪽은 블리언스 오라가 있으니까 프리스트 힐량이 지금 제라 베니시 왔어요. 베니시. 아 GG 깝스톤. 아 게임 정말 프리하게 하네요. 서로가 소환물 경험치로 성장했어요. 와 거기다가 용병이 사실은 양날의 겸인 게 빨리 뽑아서 네.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바코조스 경험치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병이. 거기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광역 디스펠이 아닌 소환 그 타겟팅 디스펠이기 때문에 슬로우에 취약하니까 라지컬이 아닌 투생을 갔을 때 이겼을 텐데 너무 라지컬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라지컬로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냥. 그렇다고 네. 뭐 샤먼을 무작정 계속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근데 무작정 뽑아도 이 브릴리언스 오라를 가지고 있는 아크메이지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기도 주요 장면이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야, 양 선수 너,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기 패턴을 보여주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깝스톤 선수가 우승권 후보는 아니지만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딱 경기 내용에 그냥 스며들어 있죠. 자, 두 번째 전 경기에서 주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허무하게 블러드 메이지가 전사를 해요. 네. 껴서 여기서 힐스 두 장 샀었는데 그것도 허무하게 다 써버렸고요. 베니시 살기 위한 베니시 체라로 가는데 체라가 네. 네. 166% 들어가거든요. 추데미 네. 여기서 경기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까 집 앞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라이프를 계속 잘리고 파시어 건재하고요. 상점 앞이기 때문에 물약 사서 버티고. 그러니까 결국 파시어도 소환 영웅이기 때문에 불만은 만화가 없어도 칼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파시어가 소환 영웅이 전부인데 소환물은 프리스트에 디스펠 당하고 이러니까 영웅이 좀 힘을 못 발휘한 것 같아요. 포커스 역시. 결국은 뭐냐면 브릴리언스 오라의 위력? 네. 지금도 보시면 파시어가 소환해봤자 1초 만에 사라져요. 그리고 샤먼은 퍼지가 지금 안 들어가죠. 그렇죠. 만화가 없어요. 네. 5레벨 네. 컨트롤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시면 결국 지금 프리스트 내기에 라이플 한 기 지금 남아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로 빼요. 퍼지 이제 퍼지 이후에 또 만화가 없어요. 샤머니 샤머니 두 기인데 퍼지 이후에 또 만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뒷걸음질 칩니다. 하셔 칩튼도 어떻게 보면 만화가 중점이 되어있는 영웅이잖아요. 평타 기반 영웅이 아니에요. 네. 얘네도 만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프리스트 개체수 다섯 마리 일반적으로 프리스트가 저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라이플비에 비해서 많으면 아 저거 너무 비율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대의 소환물을 제거할 수 있잖아 디스펠로. 아 여기서 만약에 스피릿 울프를 찍지 않고 네. 체인 라이트닝을 그냥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체인 라이트닝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샤먼 하나 잡히면서 저 3레벨 워터 엘리멘탈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네. 너무 빠졌고 네. 브릴리오라의 위력 오크에는 없고 휴먼에게는 있었던 그렇죠. 만약에 오크에게 브릴리오라가 있었다면 만약은 없어요. 네. 만약에 그렇죠. 있었으면 제가 이번에 WC 우승했죠. 만약은 없어요. 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세요. 1대1을 만들어내는 성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NTB 홀스코어 워스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